안녕하세요. 드뮤커피랩의 드뮤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WPM KD230 모델 박스 오픈샷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최신 제품입니다. 예전에 시제품을 한번 그 박람회에서 만져본 이후로 실제 모델을 가지고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스를 한번 오픈해보고, 네. 과연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칼 아닙니다. 커터칼 아니고, 이건 박스 뜯는, 택배 뜯는 전용 칼입니다. 자, 드디어 안쪽이 보입니다. WPM 일단 무상 워런티 카드라고 나와 있네요. WPM 웰홈 프로의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상 수리한 대상, 분해해서 엔진의 동의 없이 스스로 분해 조립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이 아닌 곳에서 사용,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사용 시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가정용으로 사용할 때는 1년에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웰홈 프로, WPM의 공식 수입사 투엘 트레이딩. 투엘 트레이딩에서 제품 보증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이 한글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이따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니까. 일단 스티로폼으로 아주 단단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스티로폼을 한번 빼볼까요? 스티로폼 안쪽에도 이렇게 계량 스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챙겨줘야겠네요. 일단 한 쪽 보여드릴게요. 역시. 소타 필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템퍼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또 비닐 까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볼까요? 일단 템퍼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꽤 묵직하기도 하고 제법 괜찮은 얼굴이 비춰보일 정도의 괜찮은 템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타 필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WPM 모델들의 공통점이죠. 거의 상업용에 필적하는 58mm 소타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카페 같은 데서 상업용 머신에서 쓰는 소타 필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서로 규격이 좀 달라서 호환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58mm 필터들 여러 이 안에 들어가는 58mm의 것들은 다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마 이 박스에는 이렇게 바스켓들이 들어있습니다. 싱글 바스켓이고요. 이건 더블 바스켓이네요. 싱글과 더블.
바스켓이 들어있습니다. 바스켓 자체 퀄리티는 아주 높아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네, 이렇게 싱글, 더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챙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본체를 한번 까볼까요? 자그마하게. 아, 여기 그렇죠. 계량 스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서 간편한 계량 스푼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가 제법 묵직하네요. 트레이도 네, 거의 대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네, 앞부분까지도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좋네요. 앞부분까지 스테인리스고, 그 다음에, 네, 각 부분들이, 이거는 핫워터 스파우시겠죠? 그리고 아까 따로 들어있었던 이 스테인리스 판은 아마도 요 상단에, 예, 컵 워머 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물통이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물통이, 아, 네. 이렇게 뒤쪽이, 뒤쪽이 보시면 이렇게 도어 형식으로 열립니다. 오, 네. 도어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물통이 여기 숨어 있네요. 물이 용량이 꽤 많이 들어가 보입니다. 아마도 3리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스펙을 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3리터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3리터를 이렇게 뒤에 물통을 빼서 넣을 수도 있고, 그게 귀찮으면 그냥 위를 열어서 여기다가, 심지어 여기엔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이물질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까지 달려 있어요. 이건 대단한데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물통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서 대충 부어도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큰 이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함이 돋보입니다. 이거는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예쁘네요. 네. 일단 기계 자체가 참 예뻐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물통의 수위계가 앞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네요. 네, 3리터까지 보이고 한번 네, 마스크를 끼우고 포터 필터를 한번 체결해 볼까요? 네. 이렇게 끼워집니다. 네. 끼워진 느낌이, 네, 한결 WD-130 때보다 한결 뭐랄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네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스팀을 켜고 끄는, 네, 레버로 보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마 핫워터 디스펜서니까 워터를, 핫워터를 공급하는 레버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한 잔, 두 잔 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메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봐야 될 거라 된 것 같아요. 보죠. 일단 네, 이쪽에 오른쪽에는 프로그래밍 휠이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그래밍 이렇게 P를 눌러서 각 모드를 켜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말 그대로 이제 스팀봉, 그 다음에 뒤쪽에 아까 문을 열었을 때 뒤에 청소 도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못 봤는데 아까는, 아, 네, 여기 붙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핀으로, 핀도 있고, 이거는 글쎄 아마 더미 필터 같기도 하고, 네, 더미 필터 같아요. 여기, 포탑필터에 이렇게 넣어서 마치 그 막혀있는 듯이 해갖고 내부를 청소할 때 쓰는 그런 더미필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안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기계 자체의 만듦새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또 뭐 뻔하지만 네 여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당연히 드립 트레이에 그 수위가 높아지면 수위를 알려주는 네, 이런 장치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다시 장착을 하고요. 자, 봅시다. 아래는 이게 보면 높이 조절을 이렇게 네, 돌려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수평이 안 맞는 곳에서는 이렇게 수평도 조절해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펜을 볼게요. 왼쪽에는 압력 게이지가 있어요. 네. 수출 압력을 바로 표시해 줄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온오프 스위치고 원샷, 투샷 추출하는 버튼이고 수동 추출, 이건 수동 추출이라고 합니다. 누르는 길이 가지고 아마 뭐 시작과 끝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건 일단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일 것 같습니다. 왠지 네, 계속 누르고 있진 않을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프로그래밍 휠 내지 프로그래밍에서는 첫 번째로 에스프레소 온도 세팅, 그 다음에 원샷 에스프레소 용량 세팅, 투샷 에스프레소 용량 세팅, 그다음에 스팀 온도 세팅, 그 다음에 클리닝 알람, 아마 몇 잔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클리닝을 하라고 표시할지 그게 나오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케일링, 네, 디스케일링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더미 필터를 넣어서 디스케일링일 거고요. 7번은 공장 초기화라고 하네요. 자, 보죠. 그 외에는 이제 설명이 뭐 추출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필터를 닫고 템포로 눌러주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추출을 해보는 것이 네 답이겠네요. KD230 모델에 이어서 역시 함께 새로 나온 ZD17N 네, 그라인더 모델이죠. 정확히는 원래 있었던 ZD17 그라인더의 정전기 해결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실은 제가 ZD17 모델 그라인더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 정말 괜찮은데 정전기가 좀 약간 아쉬웠다고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이 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스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역시나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이번엔 제품 보증서가 제품 보증카드 있고요. 사용자 매뉴얼 한글로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용자 매뉴얼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본체를 꺼내 보겠습니다. 본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거의 가성비 깡패라는 네, 정말 네, ZD17도 정말 가성비 깡패였었는데 17N 그 유일한 단점에 가까웠던 정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ZD17N 모델 네, 과연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고, 네. 역시나
예전 그 오리지널 ZD-17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 이 토출구가 많이 변했네요. 네, 예전에 금속으로 이렇게 토출구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바람을 불어넣는 건지 빼는 건지 하여튼 무슨 공기가 유입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특이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정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보시면은 작은 이렇게 좀 작은 그 포타필터를 위한 틀도 여전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청소를 위한 솔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트레이가 있고요. 요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징 링이라고 해서 포타필터 위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나도 흘리지 않고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나는 원두를 받아내겠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도징 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딱 이렇게 딸깍 들어가죠. 네, 포타필터가 딱깍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라인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온, 오프, 오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토 모드로 해놓았을 때 꾹 누르면 포타필터를 체결하고 꾹 누르면 바로 그라인딩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정전기가 정말 얼마나 없어졌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WPM의 신제품들 KD230 그리고 ZD-17N 이렇게 두 모델을 잘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얼마나 괜찮은 제품들인가 리뷰를 제대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A few moments later. KD-230 그리고 ZD-17N 이 신상품들을 제 홈카페에다가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네. 반짝반짝 예쁘죠? 네, 역시 신상들이 주는 이 맛. 아직 한 번도 전원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230에는 물을 한 2리터 좀 안 되게 넣어놓은 상태고요. 처음으로 지금부터 전원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ZD-17N 이 그라인더에는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라고 하는 카페 3대 카페라 그러던가요? 뭐 알판테온에 있는 사짜도로라는 카페, 그 카푸치노가 엄청 유명하대요. 지인이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사다 줘서 드디어 이제 신상들로 맛을 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전원을 켜자. 깜빡깜빡,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아마도 예열하는 동안에 깜빡깜빡 하는 걸 거예요. 시간을 한번 나중에 재보도록 할게요. 편집 프로그램에서 실제 시간을 한번 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길어도 2분 이내, 보통 1분 정도, 1분 이내에 예열이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핫 워터 디스펜서가 열려 있었네요. 오프로 꺼졌습니다. 어쩐지 여기서 물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예열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열이 끝났네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포터필터 청소 좀 할 겸 체결을 하고 한번 원샷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아마도
한번 내려볼까요? 네. 갑자기 큰 소음이 나서 무서워갖고 일단 녹화를 중지를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머신 전체에 물이 공급될 때까지 네, 머신 안쪽에 물이 공급될 때까지 소음이 일단 크게 커지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네, 소음도 크지 않고 네, 이렇게 물이 제대로 나오죠. 네. 그리고 핫워터도 네, 잘 공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팀도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스팀 체계에도 그렇네요. 이 안쪽으로 물이 공급될 때까지 네,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스팀 굉장히 힘차네요. 네. 네. 이렇게 스팀이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수동 버튼은 역시나 물이 한 번 누르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멈춰지는 이게 맞고요. 프로그래밍은 이제 차차 리뷰를 하면서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17N도 첫 인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오토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포탑필터를 걸고 지금 봅시다. 원두가 공급되지 않도록 제가 막아놨었거든요. 네, 무척 굉장히 유연하게 잘 갈리네. 부드럽게, 네. 소음도 정말 적은 편이고요. 정말로 정전기가 1도 없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환골탈태네요. 그 전에 오리지널 모델에서는 정전기가 여기 꽤 발생을 해서 많이 둘러붙어 있었거든요. 체프도 그렇고. 근데, 우와. 그라인딩 속도도 미묘하게 좀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굉장히 네,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네,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스팀봉이 조금 뜨거운 편입니다. 자, 열쇠 한번 내려주고요. 지금 뭐, 무슨 분쇄도 조절이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대충 눈으로, 네. 이 정도도 아쉬울 정도로 내렸고요. 더블샷으로. 바스켓이니까 더블샷으로 한번 내려놓은 볼게요. 솔직히, 네. 네. 꽤 제법 안정적인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두 잔을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꽤 제법 길게 빠지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추출 양으로 네, 두 잔에 두 잔이 다 나올 때까지 일단 네. 추출 양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법 꿀에마도 꽤 나왔고요. 네, 아직 머신이 제대로 세척되기도 전이라 맛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만 좀 볼게요. 네, 어우 기가 막힌 원두 같은데요? 네, 맛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추출을 해봤고요. 일단 첫인상은 처음엔 좀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소음이 좀 크게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황급히 잠시 중단을 하였으나 머신 안쪽 깊숙이 모두 골고루 물이 전달되기까지 약간 소음이 좀 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절대 놀라실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저는 놀랐어요. 네, 저는 놀랐고 매뉴얼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만약 없다면은 이 부분은 좀 표기를 좀 해주셔야 처음에 이용자들이 좀 당황하지 않고 네. 일단 무턱대고 AS 센터에 전화부터 거는 일은 네, 없겠네요. 하여간 첫인상은 네, 괜찮습니다. 물이 다 공급되고 나서 소음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꽤 마음에 듭니다. 네. 예열 시간도 역시나 서머블럭 방식이라 무척 짧고요. 네, 트윈 서머블럭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아,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봤네요. 역시나 샷을 내리면서 동시에 스팀이 가능한지 네, 네, 그죠? 가능하죠? 네, 샷을 내리면서 동시에 스팀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니 상업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머신이라고 네, 물론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업용에 조금 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6개월 무상수리가 된다고 표기해 놓은 거 보면은 아주 소규모의 카페, 소규모의 뭐 커피가 메인이 아닌 그런 업장에서는 충분히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머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두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WPM KD230 그리고 ZD17N 모델의 첫 인상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